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5, 4, 3, 기업인들 2, 사람을 1,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은 안진걸 TV 사람 속으로 코너죠.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많이 나는 분들. 예전에 뭐 화양 천리,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은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향 만리. 자, 인향 만리, 만리보다 10만리, 100만리까지 향기 나는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정말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팔방민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이 오랜 이제 공직이나 이런 공적 영역의 생활을 마감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사평론 언론 비평가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목요일 코너는 박영선 안진걸의 사람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1월달이었나요? 신년 특집 12월 말 때 송년특집이었군요. 송년특집.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셋이 방송에서 박박남매가 아주 맹활약을 해가지고 엄청 봤었죠. 자, 일단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소개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송년특집에 뵙고 또 신년에 뵙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따뜻한 사람, 향기 나는 사람들 모시면서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출연이신가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 출연이 내일 스픽스 끝판토론에 시사평론가로 데뷔하시는 거죠. 예. 아, 여러분, 박영선 평론가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저 멀리 강릉에서 엄청난 사람의 좋은 향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윤정의 시인 방문객에 보면, 아,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의 삶과 역사가 우리에게 다 같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재 시가 있잖아요. 자, 우리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영입하셨고 또 강릉 쪽에서 강릉 참여연대 강릉 시민행동 강릉 시민행동 공동 대표 제일 강릉 포럼 지금도 맡고 계시죠? 지금은 아니고 제일 강릉 포럼 지금 네. 제일 강릉 포럼 대표님이시고 또 강릉 무슨 영화 보기 모임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인권 영화제. 네, 강릉 인권 영화제 하고 집행위원장. 네. 아,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하셨고 공무원으로 또 뜻한 바 있어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맡으셨던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도 하셨나요? 네, 예비후보 예, 등록했습니다. 강릉 예비후보 김중남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왔습니다. 김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좀 뭐 자기소개도 좀 하셔도 반갑습니다. 예. 강릉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릉 지역에서 권성동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보수적이고 하는 그런 도시를 새롭고 활력이 있는 도시로 좀 만들자.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하자고 해서 강릉에서 촛불도 하고 있고 예, 강릉 촛불행동도 같이 하시고 촛불행동 하고 있는 김중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 박수 드립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뜻 있는 정치 신인들을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민생경영으로 모셔서 이렇게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임세은 식당 TV가 주관해서 임세은 소장이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정치나 사회운동에 도전하는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까 이렇게 코너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요일 코너가 더욱 빛이 납니다. 왜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또 거기서 일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산과 경력을 취득하셨잖아요.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청와대 일하셨던 분도 있지만 청와대라는 중요한 공간 외에 정말 밖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진보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무명의 헌신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무명의 헌신.
이름 나지 않아도 헌신했던 분들을 모시는 거라서 매우 뜻깊습니다. 빨리 안진걸TV 인사이트TV로 쭉쭉 돌아와 주시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뉴스공장, 아까 낮에는 매불쇼를 갔더니 기가 빨려가지고 지금 이 국회 앞 모처에서 몰래 잠을 잡았어요. 아침에 방송하는 거 봤습니다. 아침에 그거 7시 20분까지 도착했고 집에서 6시에 일어났고. 아 그래요? 예, 어제 밤에 새벽 1시 2시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매불쇼를 또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 자녀 네. 완전히 화끈한 경찰들의 봐주기, 노골적 봐주기. 근데 이제 막 너무 이제 준비하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준비하다 잠자다 준비하다 잠자다 갔다 왔어요. 근데 진이 빠져가지고 여의도 모처에 저도 여기 민생연구소 사무실은 너무 좁고 아, 너무 좁아요. 여기서 잠을 자면 몸이 오히려 아파요.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좁아요. 저는 엄청나게 큰 줄 알았거든요. 저 안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예. 저기 잠을 자면 몸이 오히려 아파요. 어찌 된 일이니? 라꾸라꾸 침대인가요? 그래가지고 모처에 예. 이제 그분들이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꺼놓고 지금 한 시간 반을 깊이 잠잤더니 아, 그랬군요. 여러분 그래서 개운합니다. 위원장님도 네. 화끈하게 또 신나게 소개하려고 네. 충전하고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럼요. 네. 제가 두 분 중요한 분이 오시는데 제가 처제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까지 오고 왔어요. 아, 네, 목욕 제기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옷도 화장실도 들어가고 처음 입는 옷. 아, 처음 입는 옷. 제가 이거 집에 보니까 이런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간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하필이면 초록색 계열 입고 오셔가지고 살짝 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아~ 크로마키가 아, 초록색입니다. 예. 크로마키가 괜찮습니다. 초록색이어서. 괜찮습니다. 예, 유명한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민생연 스타들은 텅디 PD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중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많은 강릉 시민들이 또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강릉은 정말 도대체 해방 후에 전부 다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만 된 거 아닌가요? 아, 꼭 그렇진 않고. 범민주 진보 계열이나 뭐 아니면 또 중도 야당. 예.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우리 기억에 일단 권성동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그 전에 최현희. 예, 최현희. 최현희는 동해고. 아, 동해고. 예, 동해속초였고. 예, 예. 권성동. 예. 뭐,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예,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있었나요? 있긴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최욱철 선배도 잠깐 하고 있는데 아 그분은 예, 저 민주당 예, 아니 예, 저, 예, 저 누구죠 이제 아니 누구냐 예, 이인재 예, 당으로 한번 된 적 있죠. 네네. 그다음 민주당 왔었죠. 차민영. 네. 그러면 저기 박영선 감사 아니 박영선 평론가님이 그 이재명 네. 테러 정치 테러 암살 미사 사건이 완전히 지금 경찰과 언론이 축소 은폐 왜곡하고 있는데 그걸 지난 저희가 화요일 날 기자회견했어요 국회에서 아, 예, 예. 언론 보도로 완전히 잘 정리해가지고 강두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할 때 보니까 그 얘기 엄청나게 많이 예, 나오던데 어디서 강두권 예, 예. 저는 인재를 데려왔느냐 강두권이 저분을 민주당 비례로 모셔야겠다 이제 이런 말이 절로 터져 나왔는데 저기 강릉의 역사와 김중남의 역사가 일치될 텐데 그걸 조금 더 정리해 주시기 전에 네? 네. 여러분 현안으로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하게 업무에 아 어제죠 어제 네, 어제 들어오셨죠 못 했는데 네. 한동훈이 이 사람 진짜 싸가지 없고 네 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을 얘기를 듣고 복귀한 사람이면 잘 오셨다 앞으로 잘 협치하겠다 대하겠다 해야지 과대망상 환자인 것처럼 몰았잖아요. 네. 그 말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니들이 법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정권이 악마하고 언론이 팬으로 테러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극단주의 세력들이 칼로 죽이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한 건데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아주 나쁜 범죄를 한 거에 불과하다니까 철저히 네. 일탈된 개인의 범죄로 그러니까 법펜칼 이게 정확히 네. 맞거든요. 맞잖아요. 네. 법펜칼 네. 이게 또 정확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정권과 정권을 따르는 그 극단주의 세력들이 네. 저지른 사상 초의 암살 미수 정치 테러 그러니까 제2의 김구 암살 사건의 견주는 사건인데 한동훈 어떻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지 딸 무혐의 된 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할 말이 많은데 좀 참고 일단 박영선 평론가님께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거 다시 한번 네, 네.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짧고 굵게 언론 전문가예요, 저분이 드리려고 합니다. 시사 전문가, 네. 언론 전문가, 경찰 전문가.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3일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분석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보도 형태가 바뀔 수 있을까? 2006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표에 대한 네, 테러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박근혜 대표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예, 참담한 예, 사건이었죠.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또 아니고 그냥 당대표만이었을 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테러 살해 미수 사건은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금도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네. 이 주자에 대한 지지율 1위를 또 기록하고 그쵸. 있는 전체. 이 주자에 대한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1년 전부터 칼을 사서 날을 갈고 그리고 현장에 그 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목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나왔죠. 열상 그리고 과도 그리고 노인 경상. 그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정부가 테테러 센터가 이런 축소 은폐에 적극 나섰고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 어떻게 됐냐. 당일 현장 물청소로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몇십 분도 안 돼서 네. 물청소로 그거 자체가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38분인가 줄이고 싶다. 네. 축소하고 네. 싶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 당국 그리고 경찰 공안 모든 국가기관이 이걸 줄이고 싶고 축소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 어땠느냐. 언론 보도 이 사건 터지자마자 피습과 습격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테러와 정치 테러 그리고 살인미수 살해시도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 계획된 범죄 이미 드러났고 위장하고 나왔잖아요. 머리에 쓰고 예, 예. 그리고 사인받으러 1년을 준비했고 다섯 차례나 또 했고 범행 모의 연습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지침이 내려진 겁니다. 대테러 센터에서 그 문자를 준과 함께 현장에서는 바로 물청소를 했고 이게 물타기의 시작인 거죠. 축소의 시작이었고. 맞아요. 이 물청소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상징적인 겁니다. 네. 증거인멸입니다. 네.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을 본인들이 훼손하면서 해왔던 거고 이에 따른 언론 보도의 프레임 또한 이 사건을 사실은 살해 미수, 암살 시도, 정치 테러라고 보여지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도 이미 한 상황인데 이거를 축소하는데 언론도 같이 기여를 했고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습, 습격은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갑자기 한 거를 습격, 기습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용어로 보도가 나온 게 2주일간 54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피습이 4,082건 그리고 습격 1,711건 합쳐서 5,793건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테러,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라는 용어로는 테러는 1,390건 그리고 정치 테러는 231건으로 1,621건 더 기가 막힌 거는 실제 범죄 형사법상 경찰에서 영장을 쳤던 거는 살인미수입니다. 맞습니다. 살인미수, 살해시도, 암살은 379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15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확한 범죄 프레임을 이 공권력과 정부와 경찰 당국 대테러센터 에서 축소 은폐하려는 것에 언론이 편승해서 네, 맞습니다. 함께 축소를 게, 하고 네, 있습니다. 언론이 같이 동조했다는 언론이 같이 동조해서 네, 이걸 줄이고 축소하고 네. 별거 아닌 사건인 네,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어찌됐건 분석하면서도 놀랬고요. 네, 네. 제 일당이잖아요. 한번 먼저 해야겠고 또 이렇게 티카티카 아니 윤장님 먼저 하십시오. 아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약간 겹칩니다. 오디오가.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텅디님한테 드렸는데요. 자 2006년 새로운 거를 좀 또 공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또 예, 준비했습니다. 2006년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표가 테러당한 그 다음에 첫 번째 신문에 실렸던 6개 지면에 실린 박근혜 대표에 관련된 이미지들만 모아봤습니다. 텅디님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박근혜 대표의 얼굴로 몇 번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얼굴 그리고 피습당하는 현장, 칼, 그리고 이미지 그래픽으로 얼굴의 옆, 그리고 상처 부위, 그리고 수술 진행 경과에 대해 그리고 의사들의 신뢰성 있는 브리핑, 말하려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재명 우리 그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지지 응원, 대표님 빨리 회복되세요. 그리고 박근혜, 아, 난 괜찮아. 당은 오버하지 마. 이랬고 그리고 그래픽. 만화 커트로까지 흐름에 대해 경과에 대해 쭉 했고 그리고 시간 순으로 그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야,
징하네요. 엄청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차이가 예, 예. 엄청 오바했네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안 삼았어요. 왜냐하면 예. 제1야당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 그렇죠. 안 되니까 좀 그렇죠. 오바가 있더라도 그냥 참아 넘어간 거죠. 이게 이제 시각화 예. 프레임입니다. 시각화 프레임으로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도 있었지만 조선일보의 이 프레임 시각화 이미지화를 통해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이고 그러함에도 의연하게 단이 오버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이 과정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 모습의 첫 조선일보의 사건 이후에 첫 지면들이 여섯 개 지면으로 실렸던 내용들만 그러니까 이게 단지만 골랐습니다. 첫날. 이 토요일 날 네.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네. 월요일 아침자였습니다. 아, 이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자. 이렇게 일면부터 쭉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사진만 모았고요. 일면부터 총 6개 지면에 실려 있던 사진들만 예. 모아 놓은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셨죠. 그다음 우리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였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지금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사건 다음 날 조선일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좋습니다. 예. 넷컷 실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정면 얼굴은 옆에 한 컷이고요. 누워있는 모습으로만. 그리고 그래픽 이미지도 박근혜랑 비교해보셔요. 네, 네, 네. 얼굴은 자르고 네. 목만 이렇게 작은 컷으로 실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컷은 박근혜 우리 대사 네, 네, 루퍼트 대사, 그다음 네.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정면의 얼굴이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이게 17년, 18년 전과 달라진 게 뭔가 이건 엄청난 계획범죄,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로 준비하고 죽이려고 한 사건을 그리고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0.7% 차이밖에 안 났고 여전히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당시 박근혜 대표는 대선 출마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프레임화, 시각화를 통해 이 언론이 지금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우선 제가 그래요. 언론 보도의 문제점 오,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다르고 또 은폐 축소 왜곡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뭐 특혜 시비로 몰아가고 변명문조차 당직접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공개된 게 아무것도 예, 없습니다. 예. 이원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서서히 이제 그렇죠. 본인 예. 오늘 주인공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갖다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함으로써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살해 시도고 테러고 한 것들이 이상하게 열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뭐 비행기로 이동하는 헬기? 그런 것들을 헬기 이동하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예, 예.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피 흘리는 것과 관련해서 한 40분도 안 돼갖고 전부 다 그 이제 청소하고 예. 이랬잖아요. 예. 물청소한 거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갖다가 전부 다 치운 건데 현장 치운 것이 뭐 증거가 전부 다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되는 것들이라든가 나온 얘기에 보면은 경찰은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짜맞춰지고 있고 이걸 받아서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건 저 이후에 추가로 한번 또 브리핑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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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박영사님 추가로. 네네네. 제가 결국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피 묻은 네. 티셔츠. 네. 네. 증거 인멸을. 네. 구멍 뚫린 거 티셔츠 얼마 중요한 증거고 그게 야 저 티셔츠 지치 뚫릴 정도면 엄청난 강도로 정말 죽이려고 찌는 건데 중대한 증거잖아요. 또 범죄 진상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인데 그것마저 확보를 못 해가지고 폐기될 뻔한 것을. 당대표 김지우 부실장이 맞아요. 결국 막아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자기들이 찾다 예. 거짓말하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또 문제는 제가 사실은 과거 국회에서 보좌관을 예, 하면서 예. 행정안전위원회를 전담으로 6, 7년 정도 했고 법사위까지 예. 가면 한 10여 예. 년 이상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예. 이렇게 좀 파헤치는 경찰이 수사한 거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일들을 했기 예. 때문에 되게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해왔는데 제가 국과수 법의학자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렇게 살인 사건들 뭐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등을 제가 직접 좀 이렇게 탐사를 했던 경험상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양날의 검은요 정말 살해 의도를 가진 건이어서 현장에 이 검이 발견됐을 때는 그냥 혼자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찌르고 나서요 틀 수도 있는 강력하게 몸으로 들어가서 찌르지 않았습니까? 네. 동맥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배우는 누가 있는지 공모를 하거나 방조하거나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들이 후속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건을 중간에 알거나 상의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너 이거 좀 해도 되지 않아? 부추긴 사람들 있지 않는가? 이 부추긴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실제 이가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카톡에서 논의하고 네네. 어떤 밴드에서 상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고 말했던 변명도 공개하지 안 않고 단독범행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고 단독범행인지 어떻게 네.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범행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단독으로 뭐. 하기 어렵겠죠. 네. 1년 동안 네. 저렇게 네. 치밀하게 그다음에 그 칼도 네. 그 뉴스공장 분석을 본거 보니까 특수칼이더만요. 네, 특수칼이죠. 완전히. 그런 걸 다 어디서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인 건지 네.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던지 과거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됐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변명문을 쓴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적극 의사를 표현하는 예.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했고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라면 이는 또 다른 과정에서 표현을 계속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알면서도 막지 않은 사람들은 방조자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방조자는 공범으로까지 그렇죠. 볼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저께 서영교 최고위원이 민당청 공개를 했잖아요. 김진성 이 테러범을.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네티즌 수사대 찾아냈어요. 네. 매일경제 이런 데나 그 유튜브에 이상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앞잡이로서 극단적인 그 그리고 극단적인 증오나 극단적인 어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그 왜곡된 폭력성을 드러냈었거든요. 우와, 어떻게 경찰이 그걸 다 숨겨주냐고 우리 그래서 네티즌들이 찾아내고 야당 최고위원이 그걸 발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갖다가 파헤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 신상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네. 그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신상이 공개돼서 네, 관련자들 그다음 제보들이 쏟아지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신변에 대해 공개하고 제보를 받고 이 제보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저는 압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이 작년에 그 송년 특집 박시동 평론 방송 때는 좀 처음으로 출연해가지고 막 흔히 말하는 어리버리 함께 재밌게 계셨는데 아직도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어리버리요. 본격적인 경찰 전문가, 언론 전문가, 시사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제일 열받는 게 변명문을 공개 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명문에 보면 그자가 왜 테러를 했는지 누구한테 악영을 받았는지 저는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비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직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재명을 테러했다고 하는 심경과 범위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경찰이 지금 숨긴다고 봅니다.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아니, 테러를 당한 사람이 암살을 당할 뻔한 분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줍니까? 아, 피해자의 알 권리입니다. 네. 피해자의 알 권리고 국민의 알 권리고 예. 공익성, 공공성으로도 반드시 공개해야 될 건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박영선 브리핑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 아, 매우 분노와 충격에 우리가 2주일을 보냈는데요. 그것들을 차분하게 분석해 주신 박영선 평론가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김강희 위원장님이 이제 유튜브는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방송은 뭐 예전에 뭐 좀 조금씩 하는 거죠.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일 때 인터뷰하신 적 뭐 네, 많이 있죠. 인터뷰했고. 예, 예. 그다음에 청와대 옆에서 단식 농성할 때 제가 응원 방문 한번 갔던 기억이 예, 나고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 예. 잘리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안 예. 되고 뭐 예. 그러면서 네, 투쟁하시고 예, 유튜브는 근데 많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많이는 안 합니다. 예. 유튜브 팟캐스트는요? 팟캐스트도 안 하고요. 왜? 그 임명이 그 정의당 강릉시장
그분 윤장 후보가 할 때 파키스타 하지 않으셨어요? 네, 같이 했죠. 같이 하셨죠. 네, 같이 했죠. 그건 같이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뒤에서 뭐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유튜브는 네. 아니 많이 나오신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야.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편안하게 네. 자 어떻게 강릉 저희들 제목이 이제 강릉 야당이 당선될 때 민주당이 당선될 때다 했는데 네, 최근에 네. 권성동 철한가요? 권성동 거기서 강릉에서 몇 번 했나요? 4선 했습니다. 그럼 사선이 이번에 16년을 네. 권성동이 하고 네. 거기에 또 윤석열 김건희 그 무속 비선 비리 세력의 특수관계 뭐 네. 무슨 먼 전기에 황모 사장도 있고 네, 네, 네. 그 아들이 네, 지금 네. 특혜로 네, 가, 용산 갔다가 집무실에 이제, 네, 갔다가 뭐 그래 되고 나왔나요? 예 네, 나왔습니다. 네, 있었고 네. 그다음 또 거기에 뭐 무정 스님인가도 그 동해석초 쪽에 네, 기반이잖아요. 네, 네. 하여튼 동해 네. 이 강원 영동 지역을 보게 되면은 네. 속초의 이양수, 강릉의 권성동, 그다음에 동해 삼척의 이철규 이래서 예. 완전 국민의힘의 구윤핵관, 신윤핵관 뭐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들만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지역은 계속 망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거기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거 쭉 설명 좀 하시죠. 강릉 지역 지금 상황,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강릉하고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떻게 이번에 출마 결심까지 하게 됐는지를 좀 재밌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진지하게 하셔도 되고 예, 네, 저는 뭐 강릉에서 뭐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공무노조 위원장하면서 잠깐 네, 올라오고 네. 뭐 이랬던 경험밖에 없고 강릉에서 계속 생활해 왔는데. 강릉 토박이세요? 예, 강릉 토박이고 예. 강릉인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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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강릉에서는 뭐 예. 뭐 잘 나가는 그런 와! 강릉 지지자들이 많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 저 대종의 강릉인가 대종에서도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 뭐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나온다 못 나온다 할 정도로 16년을 하면서 여론이 강릉에서는 극도로 대단히 안 좋습니다. 여론조사행거나 뭐 이래 보게 되면은 뭐 저는 뭐 그때 이제 출마 선언도 안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2등밖에 안 됐지만은 그분의 지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하고 국민의힘하고의 지지율도 격차도 한 8%밖에 안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네, 안 납니다. 여론조사 안 나왔나요? 네, 여론조사 권성당 대 김중남을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당대당. 뭐 저희 당에서는 제가 1등이고 뭐 제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2등인데 네. 저는 뭐 그때 선언을 안 해놔서 네.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은 당과 당으로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뭐 15% 뭐 막 이렇게 20%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힘 보수적인 것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번에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은 망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은 해놓은 게 없으세요. 이분은 16년 동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원내대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승승장구하고 하셨지만은 강릉 지역의 삶은 인구가 이제 25만에서부터 시작해 뚝뚝뚝 떨어져서 21만이 작년 12월에 딱 깨졌거든요. 그 정도고. 상대적으로 춘천은 28만을 넘어가면서 똑같은 25만에서 춘천 원주 강릉이 시작하였는데 95년도에 이제 도농 복합 뭐 이래 되면서 같이 시작했는데 거기는 늘어나고 뭐 원주 같은 경우는 37만, 38만, 지금 뭐 50만 시대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강릉이 21만이 깨졌으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가서 야, 나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한 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정 보고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더 이상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보수고 뭐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삶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동 지역이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 도시가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 도시의 핵심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이 누구냐 보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은 아닌 거니까 예. 새로운 당을 찾고 있는 거고 민주당. 그럼 거기에 이제 제가 최고의 이제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강릉에서 시민혁명 같이 하는 불꽃의 혁명이 촛불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 오. 예.
아주 설득 있게 말씀하시네요. 강릉이 예. 바뀌면은 대한민국이 그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 자명을 하다가 강릉에 와서 그 권성동하고 사진을 딱 찍고 나면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선거 그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는 그 시동을 강릉에서 걸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왜 가고? 그랬잖아요, 막. 네. 자기하고 내가 윤석열 친구고, 친구고 내가 윤핵관이다 네. 뭐가 문제냐 네. 소리 지르는 근데 요즘 자기 윤핵관을 불러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요즘 윤핵관 잘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잘렸어요? 김건희한테 미움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강릉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저 정권 윤석열 권력을 갖다가 탄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권성동과의 전선을 치고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했던 것, 그다음에 망가지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새로 살리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진행시키고 그 출발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에서의 이 선거의 싸움은 강릉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의 싸움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 혼자 싸우지 하게 말아주시고 같이 좀 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동보다도 더 힘들고 대구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경상도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이 영동 지역 그 강릉을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같이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민의 힘 민중의 힘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뭐 일종의 저희 강릉에서 던진 출사표를 네. 우리 서울에 오셔서 안진걸 TV에서 다시 한번 던져줬는데 박영선 평론가님은 강릉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요? 강릉 또는 강원도 뭐 여행지 가족과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네, 공간이기도 합니다. 먹거리 강릉 커피? 먹거리 강릉 커피도 있고 강릉 바닷가? 네네네 네, 네. 네. 강릉으로 가는 열차? 그 저는 이제 위원장님 모시고 네. 사실은 위원장님이라고 했었어요. 아, 두 분이 예전에 인연이 있어요. 제가 와서 인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간사 때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님으로 저한테 저장이 돼 있고요.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할 때 이제 진선미 의원실에서 해직 공무원 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있을 때 이제 실무 작업을 해서 발의를 했었었고요. 이 위원장님의 단식 투쟁과 눈물 어린 전국 공무원들에 있어서의 조직 내에서의 청렴한 그다음 건강한 조직 문화고 공무원 조직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들어 눕는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가야 할 공공의 복리, 국민을 위한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 공무원 노조에서 중요한 역할들 계속 예. 해주셨던 그런 위원장님이어서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예, 좋았습니다. 저도 와서 뵙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무원 노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몇 년도쯤이죠? 2012년도. 제가 12년부터 12년, 시작하셔서 야당 14년이었으니까 예, 예. 야당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네요. 예, 예. 이 법이 통과되는 거는 결국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했잖아요. 예, 예, 예. 2018년, 예, 예. 17년이 되고 예, 돼서 예, 18년에 예. 저희들이 이제 복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네. 오랜 투쟁 끝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많이 잊어먹고 계시는데 이제 희망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었고 장기간 투쟁했던 현장은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해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 가장 커다란 공무원노조죠. 해고자들 복직 특별법. 네. 그다음에 삼성 반올림. 네, 맞습니다. 그 산재폐자 투쟁 네. 장기간 농성했던 거. 삼성화재 안보험 피해자들 농성 2년간 했던 거. 그다음에 삼성 앞에 그 철탑에 올라가셨던 1년 동안 올라갔던 네네네. 그 해고 노동자분 뭐 그다음에 뭐 파인텍 장기 농성 쌍용자 농지 장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물론 100%의 성과는 김진숙 선생님 건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대화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네. 뭐 중간에 어느 설득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당사자들과의 네.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와 논의들 그다음 국민적인 그렇죠. 인식들 높이기 위해 정말 애썼던 거고 그때 위원장님의 어쨌든 헌신적인 역할들 노력들이 있어서 그나마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참 굶기도 많이 했고 머리도 많이 깎고 머리도 뭐 많이 깎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네. 그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 국가 이전에 아니요. 박근혜 때인가요? 박근혜 때도 했고, 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앞에 초과 초기에서 했어요. 그것을 봤어요. 위원장님은 저기 여러분 아무튼 계속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중남 위원장님하고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두 번째 데뷔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김중남 위원장님 강릉에서 안동보다
대구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는 강릉에서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위원장 때는 정치할 생각은 못하셨어요. 저는 못했죠. 다시 복직해서 예. 강릉시장 간 다음에 예, 예. 제 기억에 우리 아침에는 뭐 진보정당 활동도 하셨고. 진보정당은 아니고요. 예. 진보정당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처음 이제 갖는 이제 정당이고. 아. 예, 정당이고 다만 이제 해고자 신분으로 강릉 내려가서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그때. 무소속으로. 예, 왜냐하면 그때 복직이라든가 이제 공무원 예. 관련된 신분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당을 예. 선택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는 이제 워낙 위원장님이 저희랑 같이 진보 격차를 또 많이 해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도 상당히 옛날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예. 하다가 예.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민주당 오시면 꽤 많거든요. 예. 뭐 또 흔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었어요. 아, 제가 이제 정의당 강릉시당에서 위원장님 굉장히 막 응원했던 기억도 나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임명이 이제 그 위원장하고 정의당 위원장하고 팟캐스트 같이 해가지고 네, 팟캐스트도 같이 하고 네. 2018년도 제가 선거할 때도 같이 했고. 아, 네. 그러셨구나. 지금도 뭐 아,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3인당으로 갔잖아요. 3인당으로 가는 것도 같이 하고 뭐 이제 출범식 할 때도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아, 3인당 저 발긴될 때도 저쪽 축사에서요 친3인당 인사로 제가 분류됩니다. 친민주 친3인당 저는. 그러니까 민주 친3인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주 민생 예. 개혁 진보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큰 틀을 맞습니다. 좀 한번 예, 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예. 강릉에서의 저희 꿈이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 예. 모여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요. 그 제가 댓글 예. 강릉도에서의 민주당 활동이 정말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걷고 계시는 건데요. 강릉에서 선거에 이기려면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하려면 그 최문순 도지사가 강원도 도지사가 됐을 때 사실은 강원도의 힘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었을 때 많이 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강릉 선거도 또한 강릉이 강릉만의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의 한 폭판이다 생각하고 모두가 강릉에 있는 지인들 아는 분들 모든 분들을 다 찾아서 연락해주고 투표장에 보내고 또 우리 후보님들을 홍보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야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원도 선거를 최문순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 선거 때 네. 같이 했었나요?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죠.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선거 가지고 캠페인 간 건 아니고 그렇죠. 당시에는 보좌관으로서 네, 네. 최문순 지사하고 친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MBC 노조 위원장님 네, 때 해고 시절에 만났던 네. 선배님이어서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네. 분이어서 전국민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해야만 이길 수 있었던 맞습니다. 선거였고요. 우리 박영선 네. 평론가님이 언론 전문가, KBS 노조 간부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언론연대라는 언론개혁 시민단체 정책국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노희찬홍 보좌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언론 노희찬홍이 또 언론개혁에 얼마나 맞서 싸웠습니까? 엑스파일 폭로하고 그러면서 당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라고. 원점으로 와서 강릉의 우리 공무원노조 네.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훌륭한 우리 선배님 위원장님 저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예. 좀 당부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차피 국가 공무원 시스템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네, 있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매뉴얼과 시스템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데는 건강한 이 공무원들이 있으니 잘 진행되리라 싶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한 뭐 구속들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들이 공포 정치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는지 예, 예.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경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누군가의 지시 지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검찰 정권이야 검찰 수사관 검찰 같은 경찰 카르텔이라 그렇게 두더라도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도 방통위 그리고 방송 심의위원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노조 위원장으로서 예, 예. 공무원 조직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는지 좀 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이제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네, 한데 예, 예. 우리 사회가 촛불을 들고서 촛불혁명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해결해 오고 있다가 느닷없이 윤석열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사회가 옛날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시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군인들이 독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검사들이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축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촛불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예. 그것이 똑같이 공무원 사회에 투영돼 있는데 죄송하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진실과 관련된 부분을 아실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아실 거고 내용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특히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를 갖다가 2002년도에 처음 만들 때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조건을 갖다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깃발을 들고 같이 함께 투쟁하고 촛불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맨 앞에서 선봉에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기에서 당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들 여러분들입니다. 돌아서면은 국민이고 돌아서면은 그것을 갖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시고 같이 함께해 주십사 사회를 다시 민주주의 사회로 옮겨놓고 민생을 살리고 그 다음에 권리가 모든 것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 위대한 뭐 지금은 이제 선거고 그 후에 만들어질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 겁먹지 마시고 같이 함께 투쟁하자. 그러면 세상은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여쭤보기 그 스타일이 잘했죠? 여쭤보기. 스타일이 외모도 그렇고 저는 이제 외모 평가는 하진 않지만 그냥 그러나 일종의 이제 풍기는 인상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무슨 지사, 학생운동, 뭐 사회운동, 3.1운동 지사 느낌이 있어요. 또는 고뇌하는 지식인. 그래서 고뇌 끝에 윤석열 18화로 사자을 던지는 어떤 지식인 아저씨.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도 잘해주셨고. 어떻습니까? 강릉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는 거죠? 네. 강릉 촛불행동과 강원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촛불행동 집행 공동대표다 집행이었기 네. 때문에 저도 반가운데 제가 춘천 촛불행동 출범식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릉은 네. 사진만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다른 대표님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정당 할당이신데 정말 믿음직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김중남 보셨죠? 아니요 준비됐어요. 마치 DJ가 준비된 대통령인 것처럼 김중남 김대중 이름도 두 개가 똑같아요. DJ가 올해 탄생 100주년인데 탄생 예. 지금 이제 한 그것이 한 60주년 네. 가까이 되신다고 찔러대략.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텅디 PD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김윤당 위원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이재일 변호사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그리고 또 홍준희 대표님 홍성일 삼촌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지금. 네, 탱디 PD님 혼내주세요. 오셔서 얼른 민생경제부에서 임원들로서 다 돌아와서 슈퍼챗 5만원씩 싸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일 변호사 김영춘 평가사 홍준희 대표 홍성일 차장 임세 소장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왔는데 지금 강릉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5명이나 따라와 계시는데 꽃게 들고 오셔 꽃게 민생경제 밥 먹인다고. 예, 자 지금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세요. 더워요. 감동이 부인님께서 그 쇼츠도 아니 쇼츠라 죄송합니다. 요즘 힘든 슈퍼챗 우리 2만 원이나 쏴주시고 김중남 후보님 강릉에서 우뚝 서시길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어디 갔어? 예 네, 그리고 아니 계속 저도 불러드릴까요? 채팅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 저도 불러드릴게요. 임JH님께서 네. 구삼님께 크크크 안진걸 수상 재밌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박연성 변호사님 네, 네. 채팅창 잘 읽어줘야 유튜브가 발전됩니다. 네. 이명희 3인당 이명희 대표님도 또 들어오세요. 얼마 전에 김중남 후보님 당선되세요. 강릉도 썩어빠진 물 새물로 교체합시다라는 댓글이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듬직합니다. 네. 듬직. 계속 읽어주세요. 네. 더. 준비된 강릉 국회의원 김중남을 응원합니다. LIM JH93년생인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93학번일 수도 있습니다. 아, 93학번. 93년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93년생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파이팅, 용산 땡땡땡 탄핵시킵시다 있었고요. 피치피치님은 김중남 파이팅, 강원도 싹 다 갈아엎자. 예. 피치피치님 네. 강원도 싹 다 갈아엎자. 네.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강원도 사투리는 잘 못합니다. 아니 너무 지적인 이미지가 있으세요. 지사적인. 네, 네. 근데 강원도 하는 대학 교수님이 강원도 강원도 영동 지역에 강원도가 이번에 선거에서 바뀌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0.7%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예, 예. 여태까지 이 대한민국에서의 강원도가 갖고 있는 힘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강릉에 계신 많은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 이번에 4월 10일 날 강릉에서 선거 혁명을 일으킬 테니까요. 대한민국을 와. 같이 한번 변화시켜 갑시다. 야, 우리도 모르게 박수하는데 지금 최보영님께서 김중남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강릉 시민님께서 김중남 의원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동이 부인님께서 사촌이 강릉 사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빨간당이랍니다. 아직도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예.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뭐 최저임금 깎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 측근이 그, 네. 그 전기, 모모 전기, 황모 사장의 네. 아들이 네. 권성동 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아,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강릉 촌놈이 서울서 어떻게 사냐, 특히 아니다로 우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최저임금 190만 원도 많다면서요. 깎아버려야 된다면서요. 네, 네. 근데 지 측근은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고 신분이 보장되는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굉장히 나중에 큰 경력이 되잖아요. 보좌관 됐는데, 8급인가 7급인가 보좌관 됐는데, 특히 아니라고 막 우겼잖아요. 그 다음에 7급 안 캐시 7급으로 채용 안 해준다고, 안 해줬다고 자기가 섭섭하다고. 예,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최저임금에다가 10만 원 더 받는데 그걸로 살 수가 없다고. 네. 그러면 최저임금 150만 원 받고 살아는 윤석열, 권성동 니 같은 자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150만 원 받고 살고 니 측근들은 200만 원도 받고 못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진짜 빨간당 천국입니까? 빨간당 천국인 맞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촛불을 해보거나 뭐 기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좀 하면서 이렇게 피켓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네. 정말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러시고 입에 담지 못할 욕하시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이런 명함도 이제 들고 다니고 이러면은 뭐 검찰 뭐 독재 뭐 하는 이런 말, 검찰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마라. 네가 표를 얻고 싶냐? 강릉에서 표 얻고 싶어? 표 얻고 싶으면 그런 말 쓰지 마. 와. 촛불하지 마. 피켓 들고 이러지 마. 이게 아니, 기본이에요. 왜 그런 거죠? 거기에 뭐 어떤 정서 때문에 뭐 그러니까 데모 자체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도 데모했는데 옛날에? 아, 그러니까 이제 강릉이라고 한 도시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십몇 년 뭐 이제 강릉에서 뭐 네. 이쪽에 계신 분들 민주당 쪽이나든가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 의원이나 이런 걸 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이 수십 년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제 다른 도시에서와 관련된 이런 기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예, 대단히 개방적인 예, 도시죠. 예, 예. 커피 아까 얘기하신 예, 커피도 예, 오고 예, 1년에 한 천만 명씩 뭐 왔다 갔다 예. 하고 뭐 이래서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시는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보수적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라든가 예. 좀 더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 강릉이 지금 강릉 심화에도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1조 5천억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민들을 뭐 이재명 그 당대표가 했던 방식이었던 나누는 방식 뭐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예. 나누는 방식과 관련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예, 그렇게 오랜 기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의 갖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줄 서서 먹고 살아가는 것, 경제 행위를 갖다가 영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조금씩 그 워낙 권성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녀보면은 여론이 안 좋고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아무리 보수라도
강릉이 발전해야지라고 하는 것, 강릉에 대한 애양심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의 줄 서갖고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 몇 살만 안 되고 거기에 계속 줄 서야 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뭐 공장 가져온다, 산업시설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문진에 폐기물 매립장 들어온다,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가져 들어오고 쓰레기 산업만 가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옥계 지역에 포스코 들어온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런데 포스코에서 패널 나오고 뭐 환경 오염되면서 바다 남아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그거 아직까지 정리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4월 10일이 강릉에서 변화의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강릉의 싸움은 강릉의 싸움이 아니라 선거는 강릉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고 민주당의 전체의 선거판을 갖다가 변화시켜가는 거다. 그래서 강릉에서 권성동을 이기는 것은 윤석열을 이기는 것과 윤석열 정부에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갖다가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그냥 뭐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고뇌하는 대학 교수가 참다 참다 분노가 터져서 윤석열 심판의 길이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고, 강릉원대에서 윤석열 심판한 것은 권성동을 몰아내는 길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살고 강릉 지역경제 살고 강릉시도 발전한다. 네. 아까 댓글 내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우리 시그니처라고 하는 유명한 홍보기획사 대표 홍준희 대표님 원주분이에요. 이분이 감동받아서 5만 원을 지금 슈퍼챗 쐈어요. 시그니처. 여러분 홍보기획사에 연락이 있으면 시그니처의 홍준희 대표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하세님께서 강릉은 오로지 김중남. 그리고 아까 또 재밌는 농부 박씨님께서도 와우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욕하는데 이유가 없대요. 그냥 강릉 어르신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한다, 민주당이나 진보를. 네. 이제 그리고 고현정님께서는 속초 강릉에 놀러도 안 가요. 빨간당에 버틸 일 없잖아. 이제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애국돼 있거나 외골수. 그러니까 그것도 진보나 개혁으로 신선한 변화가 아니라 뭔가 수구 냉전 기득권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나라를 말아먹고 날마다 망치고 있는데도 그 비호한다. 그러면 여행객들도 정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의 정치를 막 들이밀어서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 나 여기 진짜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말해주신 건데 아까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습니다. 강릉에서도 많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네, 해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김경수라고 하는 예예 공군사관학교 예, 출신 예, 예. 그 민주당 예. 당직자도 네, 네. 꽤, 그분이 꽤 표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때 2,000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2,000표 차.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와 네. 권성동한테 네. 권성동 거물인데 2,000표 차. 네, 2,000표 차. 이번에 안 나오 김경수 후보님은 안 나 그분 안 나오시고 네, 안 나오고 저를 이제. 지지하기로 아니지 아직 아닌데 예. 후보가 정해지면은 예. 후보가 정해지면은 어떻게 됐든 다 같이 함께 하자라고 맞아요 하는 진짜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이번에는 특히 이제 강릉 같은 데는 민주당 후보 힘을 실어주고 비례는 비례연합 개혁연합 비례 신당으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열감도마다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느 때보다 승리 기운이 크다. 네 맞습니다. 승리 기운이 대단히 크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강릉에 새로운 이제 산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갑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문진 지역에 폐기물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또 국가정원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에요. 국가정원하고 네. 같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정원이 들어오면 바로 옆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기물 매립장 빨리 정리하고 주문진 이제 낙후돼 있는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좀 만들어 가서. 강릉이 이 남북권과 중심권, 그다음에 시내권과 그다음에 북부권 중에서 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과 문화의 발전 전략을 만들고 남부 지역은 옥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이미 산업적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가 들어갔다가 망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미래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동해 삼척에서 이제 수소 크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소 크러스트를 갖다가 같이 함께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도 새로운 미래 산업, 그 다음에 뭐 석탄화력 발전소는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질 거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뭐 CO2를 정리하고 아리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새로운 중심의 축으로 가져가고 서울에서 지금 오고 있는 KTX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1시간 한 50분 정도.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저희 부산 수용구에 강윤경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부산 수용구에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 인사이트 TV에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데뷔 방송하고 있으니까 축하 메시지 하나 부탁해요. 아유, 우리 박영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사평론가님 많이 사랑하시죠? 제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죠. 예예예, 예,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 수영구도 험지잖아요. 부산의 강남이니까. 이번에 거기서 강영 변호사님의 당선을 비는 분들이 엄청난데 강릉이 전국에서 제일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강릉. 지금 강릉 예, 권성동을 꺾고 윤석열을 심판하고 퇴출시키려는 각오로 이재명과 함께 강릉의 정권교체 김중남 후보 예비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방송 반갑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 예. 네,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이 탄핵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저기 채팅 안 하고 슈퍼챗이 없죠? 밥 먹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네. 모든 숟가락 젓가락을 중단하고 네. 누구랑 계십니까 거기에? 배우자랑. 아, 배우자님. 네. 그 고사장님 여행 전문가. 예, 예. 두 분 다 지금 안진걸 TV로 돌아와서 댓글을 달고 김중남 위원장 만세, 박영선 평론가 만세, 슈퍼챗을 각각 5만 원씩 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수영구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진우 그 정치 검사가 수영구로 간다는 이야기 있는데 딴 데 도망간다고 그러던데요? 장해찬이 온답니다. 장해찬. 네? 아, 그래서 야. 제대로 한번 강력 변호사님을 뭘로 알고 그런 욕은 안 합니다. 제 인선이 불가의 한동훈 정권처럼 욕하고 음해하고 모욕하고 조롱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거기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그 김건희 씨의 아바타죠. 아, 그러니까 지나쳐 보니까 장해찬 씨하고 한동훈은 서로 김건희 급산화 윤석열 아바타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드시 꺾어주시고요. 네. 자, 예, 안녕히 TV 들어와서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중남 위원장님 응원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예, 여러분 지금 기습적으로 부산 수영구에서 강영 변호사님도 정말 고생을 하세요. 네. 지난 선거 때 전복민 의원한테 아깝게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연결해봤고 저는 아까 네. 이야기 중에 아바타라는 용어를 이렇게 뭐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한동훈한테도 윤석열 아바타 뭐 이렇게 쓰는데 아바타라는 용어가 그들한테 너무 고급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어울려요. 아바타는 뭐냐면은 아까 왜 그런 말을 쓰기를 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화신 뭐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분신 화신일 때 쓰는 거여서 네. 사실은 아바타는 맞지 않고요. 이들은 그냥 똘마니. 앞잡이. 아, 네, 똘마니. 아, 똘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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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로 그들을 좀 띄워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 네, 그렇게 네. 사기다 시사평론이 하세요. 김건희 똘마니. 이렇게 네네, 해줘야지. 아바타는 용어 앞으로 쓰지 말아주십시오. 아바타 영화에서도 속상해합니다. 그러면. 아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아 벌써요? 진짜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난 김중남 위원장님의 시사평론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거 때 반드시 필승하실 걸 제가 응원하고요. 당선되면 네. 저번에 임세은 소장하고 강윤 변호사 여기 방송하는데 그분들은 예, 예, 예. 공약이 그거예요. 예.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탄핵 추진. 아 그럼요. 김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강릉하고 강원 이제 촛불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것과 보시면 알다시피 네. 예, 어찌됐건 당선되면 가장 커다란 것은 임기 단축 탄핵의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목표 중에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진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노무현의 길, 노회찬의 길 요즘 3인당이 표방하고 있던데 우리 민주당도 좀 더 많은 노무현, 좀 더 많은 노회찬, 좀 더 많은 김대중, 좀 더 많은 이재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강릉에서 작년 5월 1일 날 양해동이라고 하는 한 노동자가 건설 노동자 건설 노동자가 조폭으로 몰려서 분노의 한거로 공포로 몰리고 하면서 분신하고 한거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 곳이 바로 강릉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민했던 지방자치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울 중심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공무원 30년을 하면서 느꼈던 방식이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꾸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위한 탄핵을 갖다가 가장 먼저 실행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그런 방식 오늘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에서 대한민국이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산의 지원의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 소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다가 더해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방식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표명하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제가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서 IMF 이후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비정규직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공직사회 안에도 비정규직 동지들이 30만이 넘게 존재하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과 함께 또 아니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나누어서 갈등도 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면서 같이 상생해 나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지만 한국 사회가 IMF를 최종적으로 극복을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노동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정리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강릉에서 예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두 개가 없어지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제가 있는 인근에 삼척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한국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CO2를 갖다가 넷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가장 커다란 방식 중에 중요한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갖다가 어떻게 없애고 아리백을 갖다가 완성시키느냐 이것은 단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아리백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법들을 민주당이 저희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고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실천적으로 그걸 갖다가 완성시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국회에서는 이것이 아마 가장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될 텐데 여기에서도 최선봉에 서서 같이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완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 강릉에서 대관령 너머로 한놈 당선시켜서 새로운 애를 갖다가 보냈더니까 걔가 국회 가갖고 정말 잘 싸우고 잘 일하고 그리고 맨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괜찮고 내용도 잘 가지고 있고 준비된 놈이더라. 강시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권성동같이 그렇지 않고 지역에도 봉사하고 또 국가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 사실은요 일하는 사람들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아니 얼마나 이 많은 말씀들 담고 있는 것들을 품어내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열정과 지적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국회의원 되셨어요? 이미 되셨어요. 자, 김진남 후보가 당선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철학과 내공과 열정과 기세라면 권성동 따위는 얼마든지 꺾을 수 있고요. 더욱이 권성동은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또 지금 한동훈 지금 뭐 완전히 윤석열 남편 독재자던데 지금 멋대로 가고 지역위원장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후보 꽂아버리잖아요. 손 들어버리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또 저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들이 심지어는 권성동이 나와도 이기지만 누가 나와도 저는 이번에는 김중남 예비후보님이 완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제1님이 김중남 화이팅 그 다음에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 슈퍼챗 5만원으로 또 응원해 주셨고요. 강경TV 강변호사님 강경TV라 하거든요. 라이브도 하고 막 그래서 김중남 TV는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경 TV도 막 몇십만 몇백만 표씩 라이브를 혼자 막 하세요. 임세훈 소장님도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네 자영업자도 홍보해주는 라이브 방송하니까 반응이 좋아요. 자영업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서 팔아주고 또 선거 홍보도 해주니까 강경 TV가 무려 10만 원 또 슈퍼챗 또 쏴주셨. 마토오르님께서 인상이 참 좋다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애주가 소떼님이 굉장히 재밌어요. 김중남 위원장님이 당선되면 강릉으로 이사 가시오시대요. 감사합니다. 팔종 강릉님이 예고되네요. 좋습니다. 네. 박인선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지금 김중남 위원장 보시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금 예비 후보들도 보고 그러지만 좀 군계이나 뭐 백미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아스팔트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함께 쌓아온 그간 축적된 내공과 이 깊이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비전 가야 할 길이 강릉에 두기에도 너무 아까운 너무 훌륭한 후보가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강릉이 아니라 강릉으로 강남으로 네. 보내드릴까요? 강남.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이렇게 훌륭한 우리 후보들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는 정말 진짜 선수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단단하고 훌륭하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후보들 꼭 국회로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위기 탄소제로 정말 준비가 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제대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다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녕글TV랑 인사이트TV에서도 공동생방하는데 인사이트TV에서 바이솔님께서 김중남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인사이트TV님께서 설거지하면서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네요. 메이플님께서 시원시원하시네요. 와 칭찬이 곳곳에서 이건 이제 저희들이 심어놓은 분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지금 근데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은 왜 댓글 안 다시죠? 아니 원래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신인 척하면서 와 아니 이런 사람 있었나? 아 나 강릉 이사하고 싶어. 강릉에 있는 사촌한 데랑 있는데 아 윤대는 찍겠대요. 막 이렇게 막 올려줘야 돼요. 막 부모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하세님께서 김중남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박규님께서는 본부장 잡아조지고 특수검사 판사 조져서 실을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검찰 검사 독재에 대한 분노. 마침 내일 송영길 정치탄압 대책에서 제5차 집회를 중앙지검 앞에서 합니다. 오후 4시에 저도 가고요. 김종욱 박사님 임생 소장 등도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시사평론도 오셔서 발언 다음 주쯤에 발언 한번 하시고요. 김홍기 강릉 난영 권성동 집으로 짐 싸서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권성동 이거는 저번에 그 저기 뭐죠? 공무원 취업은 권성동이 네. 풍자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비례도 연루돼가지고 네. 수사받았었잖아요. 네. 기소 그때 제가 고발했잖아요. 그 고발이 저희들도 고발했어요. 그 같이 했잖아요. 민생경제공사 네, 같이 했죠. 시민행동이랑 네, 네. 아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억나는데 같이 했어요. 강릉에서 같이 고발을 안 좋은 행태만 엄청 있잖아요. 그 지역 유지들 끼고 네. 다니면서 그 사촌 동생 권운동이라고 강릉에서 종합건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것도 분위기에서. 언론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그다음 윤석열 측근들 네. 뭐 아까 말한 먼 전기 있잖아요. 예, 예. 동해전기 예. 그렇죠. 동해전기죠. 예. 거기도 그렇고 다 그쪽에 꽈를 틀고 있네요. 윤석열 측근 그룹들이 아니 비선 그룹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벌써 70분이 됐습니다. 70분. 내일 6시 50분에는 내일은 5시 50분에 목포에서 예비부로 뛰고 있는 최일권전 행정관이 옵니다. 최일권전 행정관 임센식당TV 안녕하세요 공동방송. 그러면 저녁에는 스픽스 끝판토론에 박영선 시사평론가님이 데뷔하고 제가 모셔서 함께합니다. 아마 제가 주제도 아직 몰라요. 몰라요. 주제도 몰라요. 주제 몰라요. 네. 내일 하는데 네. 막 몇 시간 전에 알려줘요. 갑자기. 여기도 네. 저 와서 알았지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니다. 안정을 TV는 이제 그 정도로 준비된 분들만 오십니다. 대본이 없으면 못 오는 분들 안 불러요. 아 대본 없냐 물어보더라. 아 그럼 오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연락했어요. 저한테 대본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오지 마세요. 대본 물어본다고 오늘 방송 안 합니다. 대본이 없다. 대본이 있어야 방송한다는 것은 준비가 그만큼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평소에도 고민이 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윤석열 김무한 한동훈 비리 이야기라면 1박 2일 혼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실 거예요. 네. 용산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한 3시간. 그랬잖아요. 장고 조작으로 한 2시간. 예, 오늘 또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제 김진남 이부님 정말 어떻게 필승 전략을 짤 것인지 강릉 시민과 강원도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새해고 한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내서 끝까지 이 험난한 길을 새로운 길을 내면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사회로 검찰 독재를 넘어서서 가야 된다고 믿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믿고 강릉에서 선거를 진행합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저 혼자의 힘은 저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하면서 강릉에서 4월에 강릉의 봄을 같이 만들면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끝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김중남과 함께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그 다음에 선수연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언제 들어도 힘이 솟고 정말 고뇌하고 사색 많았던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이 시국 상황에 분노하여 빵 터져서 이렇게 투쟁 전사로 거듭나는 뭐 고뇌하는 지식인이 투쟁하는 지식인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이야기 젊었을 때 천정배 장관하고 좀 닮았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천정배 장관이 지금이야 뭐 이제 올드보이 평가받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지적이면서도 대단한 개혁 정치가 있잖아요. 저 목포 3대 천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저 그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요즘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김대중과 이름이 두 개 똑같다. 김중남. 김대중, 김중남. 김대중 영화 그 지금 보셨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기류의 김대중 강원 상영위원회 동시상영하시잖아요.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영화를 차례로 다 들어요. 서울의봄까지. 벌써 봤어요? 강릉에서 제가 한번 강릉 시민행동 주최로 가서 오셨죠? 문재인입니다 영화 같이 보고 영화 후 토크도 했는데 굉장히 질이 높은 토론을 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시간까지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셨는데 자 여러분 아무튼 김중남 위원장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윤석열 심판을 불바람을 권성동 심판을 불러일으키도록 여러분 힘 몰아주시고요. 박영선 평론가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목요일은 항상 박영선 네.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김중남 후보님 모셨는데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 그 좋은 향기 따뜻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고민하신 분 가장 현장에 가장 깊게 뿌리 내려서 우리 민생의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 손잡고 같이 개혁시킬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분들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빠져드는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TV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김중남 우리 후보님 새롭게 만난 것 같아요. 이후로 검색 김중남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강릉에는 김중남 후보가 있다
강릉으로 휴가 때 주말에 강릉에 가셔서 시장에 가시고 마을에 가셔서 관광도 하시고 네, 차도 맞습니다. 마시고 오셔야 그리고 됩니다. 김중남 후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하면서 우리는 김중남 후보가 추천해서 강릉에 왔어요. 네. 라는 기가 막힌 선거운동이다. 관광 홍보 그리고 소비 홍보를 통해 우리 김중남 후보 모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강릉 경제도 살고 우리 김중남 후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주말마다 혹여나 여행 가실 때 강릉 꼭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예, 꼭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와. 너무 이렇게 너무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우리 후보인이 저부터도 먼저 강릉 가면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중남 후보 이후로도 틈틈이 뵐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성분들 만약에 강원도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경기도 분들이 강릉 여행지나 잠시 휴식을 강릉으로 가 또는 그렇죠. 업무로 네, 강릉 가 하는데 가서 막 맛있게 먹고 팔아주면서 그렇죠. 소비. 꼭 이야기를 해. 아, 김중남 위원장이 한번 가봐라고 이 집 추천했다고 이 여행 좋아라 그랬다는데 너무 좋은 분이다. 이번에 예비 후보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신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합법적이면서도. 네네. 와,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사탄TV님께서 강릉심도 이제 올바른 선택 하실 때가 됐고 눈치 보지 말고 당장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님께서 강추 엉뚱아님께서도 강릉 중남 오 강릉의 중요한 남자라고 김중남을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농부 박씨님께서 박영성 동민은 별로였는데 평론가는 빛이 납니다. 이름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더라고. 아, 저 지금 할 말이 있어요. 네. 예? 새로운 박영성 전 장관님 이재명 대표 민나가 함께 해주세요. 쓴소리도 좋은데. 제가 참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다 댓글로 그 사람 맞아요. 뭐 누구누구 무슨 과일 뭐 누구 아니에요 이러는데 네. 정말 이거 저 점잖은 사람이라 욕설은 잘 안 하는데 욕은 안 하고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요. 구태한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진짜 박영선 해피미디어 그리고 건강한 박영선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를 바꾸는 박영선입니다. 그분 또한 꿈꾸는 미래가 있겠지만 예 새로운 강물 지나간 강물 우리가 도도한 역사의 길에 네네. 그래도 이후로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박영선 전 장관님도 네.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김한도 다시 거다란 바다에서 만나리라 다시 한번 호소 드리고요. 기부포님께서 처음에 이름 보고 나가려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네. 박영선 앉은 거를 사람 속으로 하면 안 들어와 보니까 네. 박영선하고 가르고 다른 사람인 다른 사람인 맞아요. 동명이인이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가르고 조그만하게 동명이인 써놓고 네. 앉은 거를 사람 속으로 앉은 거는 그 사람 맞음 저밖에 없으니까 제이현님께서 네. 김중남 후보 당선 선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김홍기 강릉남 의원님께서 전국의 민주시민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태희님께서 안진걸TV 이번 주 구독자 15만 가나요? 가자. 제가 지금 14만 9천인 것 같아요. 예, 조태희님은 이제 임세은 캠퍼스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인데 임세은 식당이 5만 명 돌파했다고 이제 안일TV도 15만 돌파해야 된다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김중남 TV 만드실 거죠? 네, 예, 만듭니다. 박영선 TV도 만드실 거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선하고 가로 열고 다른 사람. 하고 하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젊은 박영선. 젊은 박영선 TV. 리틀 박영선 TV도 좋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이솔님께서 박영선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박영선 TV, 김중남 TV도 곧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덩디 PD 뭐가 남았나? 우리 광고 하나 해드려야 돼. 와,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 후원해주는 우리 마이보험 예. 체크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광고 모델은 우리 임세은입니다. 예.
접니다. 아, 왜냐면 겁니까? 제가 가입을 했어요. 아, 네. 게임 광고에는 인생 소장이고요. 광고에서는 네. 팩트예요, 팩트. 광고 누가 했냐면 네. 제가 주인공? 상담을 했어요. 네, 네. 네. 보험을 너무 잘 컨설팅 해줘요. 네, 네. 그리고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했는데 광고는 안 해요. 광고는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제가 가입해갖고 네. 한 달에 지금 8만 얼마씩 내고 있는데 오히려 광고 홍보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마이보험 체크 정말 네. 꼼꼼히 보험 체크해주고 컨설팅해주고요, 상담해주고요. 절대 광고는 하지 않는다. 1800-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꼭 메모해주시고 한번 연락해보시고요. 다만 요즘 이제 시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사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텅디 PD님. 네, 저희 안진걸 TV가 언제든지 광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메일이든 전화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환영합니다. 술겜 광고는 한 달간 해봤는데 판매량이 별로 안 늘어나서 한 달 만에 잘렸어요. 다른 광고 함께 받을게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여러분 80분 동안 시간 가는지 몰랐다고 우리 농부 박신님께서 마지막까지 해주셨는데요. 티카타카님께서도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김준님 강릉 필승전략 김중남 출마가 답이다 까지 소개하면서 저희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올라가면 또 널리 퍼뜨려주세요. 제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